오늘은 나 야방을 솔직히 나가는 것도 좋긴 했는데 나는 또 이제 이태원 한번 갔다 와서 또 한번 또 가기가 좀 그랬어. 비글즈 다시 뽑는다던데 세아도 좋다던데. 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 비글즈를 철구가 안 된다면 나는 안 해도 돼. 솔직히 제가 하면서 간간이 컨텐츠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식사에서 한 번만 아무도 없나 아유. 너무 이게 우리 괜찮습니다. 루다 잘 감사합니다. 먹겠습니다. 이번에 시상식 오프라인은 왜? 최고령 비주얼이야? 야 이번에 대상이나 어떻게 될까? 아, 나는 이번에 만약에 모바일 쪽으로 빠지면은 진짜 조금의 희망이 있을 수 있고 또 토크캠방으로 빠지면 절대 못 받고. 근데 솔직히 조세는 이번에 대상은 못 받습니다. 왜냐? 방송을 이번 연도에 쉬다가 복귀했잖아.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조세는 이번에는 진짜 힘들고. 근데 막말로 대상 받으면 좋은데 요새는 대상 의미가 없어. 옛날처럼 한명 줘야지, 그지?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줘야지. 그래도 토크 겜방은 나는 남순이가 또 받을 것 같은데? 남순이가 데이터가 또 너무 좋아서 비그즈들이 또 이제 투표 물어주거든. 밀어주니까. 근데 올해는 대상이 어떻게 될지 다 궁금하긴 하다. 왜냐? 다 사고친 BJ들 너무 많아가지고 변수가 있을 수 있어. 근데 야외로 제가 모바일로 빠지잖아요? 나 그래도 희망이 있어. 왜냐? 저 제주도에서 모바일 방송 30일 했어요. 나 이번에 모바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그리고 저는 코로나 인원수 되기 전에 야킹으로 두달 동안 시청자 맨날 5천에서 만 명씩 찍었잖아. 맨날. 그래서 나 야방 데이터 쌓은 게 많아가지고. 그래서 야방으로 빠지면 나 희망이 있어, 얘들아. 모바일로 데이터 쌓은 게 있어서. 근데 이노가 받을 확률도 큰게 뭐냐면 이노가 요새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유튜브에 공지 써가지고 투표 받아버리면. 아 근데 야 이노도 폼 오를 때가 있어야지. 우리 다 전성기 시절 없었겠냐, 그지? 이노도 잘될때 있어야지. 그 친구가 또잘 되면 좋고. 아 오늘 나갔어야 됐나? 나가서 딱 야방은 누구다? 이런 걸딱 해줬어야 됐나? 아이씨 안 나와가지고 씨. 선의의 경쟁이지. 여러분들 친구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? 응? 왜 비교를 해 친구끼리? 응? 그러지 마라. 잘 되면 좋은 거지. 축하해 주면 되지 그냥. 응? 난 나대로 잘하면 돼. 상처받은 갬블링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이 새끼 윗 입술 가운데에 점이 처박혀 있네. 김이야 김. 김이야 김. 저걸 보냐?